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만우절이죠. 만우절엔 전통적으로 즐거울 만큼의 유쾌한 농담을 해도 흉이 되지 않는 날입니다. 학창시절에 제일 많이 하던 장난이 생각나는데요. 아마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휴식시간에 반을 아예 바꿔버리는 장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 학생들이 모두 3반으로 가고 3반 학생들이 일반에 와서 각자의 자리에 능청스럽게 앉아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뭔가 이상하셨는지 고개를 계속 갸우뚱 하시면서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일반 수업이 맞는데 애들이 이상해 하시면서 말이죠. 사실 이 정도는 남학생들 사이에서 애교 수준이거든요. 심한 애들은 진짜 엄청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만우절을 보내셨나요?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이 바로 만우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19살 여학생의 만우절 이야기, 그녀가 겪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정 작가의 만우절의 순심이라는 단편소설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아, 그리고 참 저도 만우절을 그냥 넘길 순 없으니까 만우절 농담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저 드디어 100만 구독자 되었습니다. 이건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만우절의 순심이 김우정. 그녀가 은지를 처음 만난 것은 한 달 전이었다. 싸늘한 겨울이 채 물러서지 않은 초봄의 어느 날이다. 그 추운 봄날만큼이나 얼어붙은 마음으로 재수생이 되었던 그때. 만나서 반갑다. 나 고은지야. 내 이름이 뭐니? 고운 목선을 뽐내듯 은지는 목을 길게 뽑으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은지가 그녀의 짝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눈시울이 뜨거워 있었다. 그녀는 뜨거워진 눈시울을 비벼대며 은지의 말에 대꾸했다. 응, 나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 이름은...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은지는 다갈색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의 입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그녀는 은지가 기다리고 있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은지가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그녀의 말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만 것이다. 은지의 가느다란 인매에 짜증이 언뜻 스쳤다. 이름이 뭐냐니까? 은지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약간 멋쩍게 웃어 보였다. 그녀는 은지의 친절한 말투에 힘을 입어 다시 한번 이름을 말하려고 했지만 굳어버린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긴장한 탓일 거다. 그녀는 늘 긴장하게 되면 말을 더듬었고 그 증세가 심해지면 혀가 돌아가지 않는 버릇이 있었다. 은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순간 은지가 307호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교실을 한 바퀴 둘러보고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는 순간 그녀의 혀는 굳어버렸다. 은지는 재수생 특유의 절망적인 표정을 잠시 짓더니 가느다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얼굴을 쓸어내리는 것이 마술을 거는 것이었을까? 손이 스치고 간 은지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다. 공기조차 패배감으로 꽉 차있는 재수학원 개강 첫날, 은지는 언뜻 스쳤던 절망감을 거두고 희망과 자신감이 넘치는 어여쁜 얼굴을 하고 앉을 자리를 찾아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자기 옆자리만 비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저토록 예쁜 재수생 여자애가 혹시나 내 옆자리에 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어 은지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제발... 여기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녀는 두리번거리는 은지의 시선이
그녀의 옆자리에 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렸다. 기다리던 일이 벌어졌다. 은지는 그녀의 시선을 느꼈는지 약간 섬뜩해하며 고개를 그녀의 방향으로 돌렸다. 아, 그 찬란한 눈동자. 그녀는 일찍이 그렇게 맑고 사랑스러운 눈을 본 일이 없었다. 쌍꺼풀이 없으면서도 크고 서늘한 눈. 터번을 쓴 터키인을 본 것처럼 그녀의 가슴은 움츠러들었다. 이국적이지만 지극히 동양적인 그 눈이 바로 그 누구도 아닌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은지의 그 눈이 동그랗게 떠졌다. 은지는 자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넋이 나간 표정이 턱없이 불쾌해지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급하게 시선을 거두었다. 은지에게 불쾌하고 섬뜩한 기분을 느끼게 한 것이 미안해졌다. 그녀는 죽을 죄라도 지은 것처럼 붉어진 얼굴을 책상에 처박고는 참회의 기도를 했다. 아무에게나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녀. 그녀는 이 주일에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에 동감하고 있었다. 못생긴 것은 민폐야. 다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드니까. 이렇게 생긴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거라고. 그녀는 은지를 향해 사죄했다. 공연이 미안하고 공연이 죄스러운 마음이 되어. 그녀는 코끝에 흘러내린 뿔테 안경을 검지손가락으로 치켜올리며 고개를 책상에 더욱 바짝 붙였다. 그녀가 우스꽝스러운 몰골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은지가 다가왔다. 그녀는 멈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바람이라곤 전혀 없는 교실에 은지의 향내가 속속들이 퍼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여기 자리 있나요? 은지가 여유롭고 친절한 귀공녀 같은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잔뜩 주눅이 들어 은지의 홀쭉한 배가죽이 강조되는 헐거운 청바지의 어딘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수줍음이 많은 어린아이로 돌아가 몸을 베베 꼬기도 하고 얼굴을 붉히기도 하면서 은지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은지가 여전히 그 품위 있는 표정을 거두지 않고 참을성 있게 대답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을 때야 겨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 예, 있어요. 은지는 약간 놀라는 얼굴이 되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러더니 다시 두리번거리며 자리를 찾아 나서는 거였다. 오해가 생긴 모양이었다. 그녀는 자리가 비어서 은지가 앉을 수 있다는 표현으로 있다 라고 말한 건데 은지는 누군가 앉을 자리라고 알아들은 거였다. 그녀는 그런 상황이 파악되기가 무섭게 은지를 불러세웠다. 여기요. 여기 자리가 없어요. 아, 앉으세요. 은지가 돌아보고 공부에 열중인 건지 패배감을 조용히 핥고 있는 것인지 모를 다른 재수생들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목소리가 지나치게 컸던 것이다. 100명이 넘는 재수생들이 좁은 책상에 꾸역꾸역 박혀있고 숨막히는 고요가 흐르던 교실 안에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가 메아리쳐 울렸다. 더듬거리는 어눌한 말투가 우스웠는지 몇몇은 코웃음을 흘리기도 했다. 은지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듯한 먼 시선에 그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 제발. 그녀는 은지의 시야에서 벗어나고 싶어 숙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주변의 재수생 몇이 머리를 흔드는 그녀를 어이없다는 듯이 돌아보았다. 정말 여기 앉아도 되는 거지? 고개를 흔드는 일에 열중이던 그녀는 은지가 다가오는 것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거짓말처럼 은지가 다정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였다. 은지는 그렇게 그녀에게 왔다. 어쩌면 내 이름이 그렇게 이쁘니? 난 네가 순심인 줄 알았어. 며칠 후에 은지는 커다랗게 웃어젖히며 그렇게 말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307호 교실의 탁한 공기 속속들이 은지의 말이 메아리쳐 울렸다.
갑작스레 교실 안이 웃음바다로 변했다. 순심이 정말 잘 어울린다. 왁자한 웃음소리에 섞여 그런 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녀는 그 소리들을 떨치려고 고개를 흔들었다. 얼굴에 비해 좀 작은 손으로 귀를 막고 사정없이 몸과 고개를 흔들었다. 넌 참 이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구나. 짧은 순간 은지의 얼굴에 난감해하는 표정이 스쳤다. 은지는 앞에 앉은 다른 여학생들과 그 표정을 나누었다. 알 게 뭐냐는 투로 어깨를 으쓱해 보이는 여학생도 있었다. 은지는 조금씩 그녀에게서 멀어져 갔다. 아니, 처음부터 멀리 있었는지도 모른다. 은지는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와 생활을 공유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여자애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은지와 친해질 수 없는 것은 다 그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여자애들 때문이야. 그녀는 은지와 친해지려고 애쓰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싫었다. 은지야, 화장실 가자. 우리 매점에 갔다가 올까? 그렇게 끊임없이 은지를 찾는 여자애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니들은 화장실도 혼자 못 가니?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다정한 은지의 단점이라면 단점이었다. 그녀는 코맹맹이 소리로 접근하는 모든 여자애들과 화장실에 함께 가주는 은지가 은근히 원망스러웠다. 복도 끝에 서서 다른 아이들에 묻혀 걷고 있는 은지의 뒷모습을 보며 괜스레 가슴이 허해지던 건 은지가 행복해 보였기 때문일 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여자애들에게 화장실에 함께 간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일종의 사교 행위임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에 그녀는 더욱 애가 탔다. 은지는 그녀가 아닌 다른 아이들을 사귀고 있는 거였다. 그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은지는 내 짝이야. 니들 짝이 아니고 내 짝.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처량해지는 걸 어쩔 도리가 없었다. 너 다이어트 하니? 그런 물렁살은 빠지기 힘들 텐데. 은지는 점심시간에도 그녀의 곁을 떠나갔다. 꾸역꾸역 밥을 입안에 집어넣지만 삼키지 못하는 그녀를 역겨워하더니 드디어 다른 아이들과 점심을 같이 먹기 시작했다. 처음엔 여러 아이들에 묻혀 먹더니 점점 범위가 좁아졌다. 은지도 이제 친한 친구가 생긴 모양이었다. 꾸역꾸역 밥을 밀어넣던 그녀는 그것마저 귀찮아졌다. 다이어트 하냐던 은지의 말 때문에 아예 목구멍이 막혀버리고 만 거다. 그녀는 점심시간이면 잠을 자거나 복도에 나가서 창밖의 풍경을 쳐다보았다. 육체를 태우는 밤, 원초적 정사, 훔친 사과가 맛있다, 기타 등등 그녀는 찻길 건너 보이는 영화관의 그런 제목들을 읽다가 식사를 마친 남학생들이 복도에 나와 서성대면 교실로 돌아왔다. 비좁은 틈을 겨우 헤집고 맨 뒤의 자리로 돌아가 앉아 5교시 종이 울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은지가 새로 사귄 친구와 어딘가를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면 겨우 정신을 차렸다. 은지야, 너 아까 잠깐 졸던데 이거 필기 못했지? 내가 빌려줄게. 빨간색으로 밑줄이 가득하게 그어져 있는 참고서를 내밀면 은지는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돌리며 눈썹을 까딱이곤 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녀는 곁눈으로 어떤 낯선 여학생의 눈빛을 볼 수 있었다. 은지와 화장실과 매점에 함께 가고 점심 저녁도 함께 먹고 집에 갈 때도 같이 가는 여자애. 싸늘한 눈을 가진 영경이라는 아이였다. 그녀는 영경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은지가 그 아이와 붙어 다니는 것이 몹시 못마땅했다. 영경이와 은지는 어울리지 않았다. 여리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은지를 현혹해서 그녀에게 함부로 굴게 만든 것도 다 그 영경이라는 아이의 소행임에 틀림없었다. 영경이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타고난 듯한 야비함이 얼굴 전체에 흘렀다.
언제나 남을 험담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듯한 얄팍한 입술은 이죽거리는 모양으로 굳어져 있었다. 스무 살의 재수생이 지니기엔 너무나 때묻고 험한 눈. 그 음습한 눈을 볼 때마다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필이면 저런 아이와. 은지의 환한 얼굴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다는 느낌은 과장이 아닐 터였다. 영경과 함께 있는 은지는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영경은 은지에게 귓속말로 누군가의 험담을 늘어놓았고 은지는 그 비밀스러운 작업이 신이 나는 듯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어댔다. 고개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영경은 자기가 헐뜯고 있는 대상을 기분 나쁜 곁눈질로 쳐다보곤 했다. 그녀는 멍하니 앉아있으면서 웅크리고 있는 그 두 여학생의 구부러진 등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 되었다. 영경은 맨 앞줄에 앉은 어떤 여학생의 감지 않아 착 달라붙은 머리를 흉보다가 옆 분단에 앉은 예비역 아저씨의 낡은 군복 바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기도 했다. 영경 자신과 은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약간 둥근 턱으로 가리키며 무엇이라 끊임없이 헐뜯어댔다. 마치 그 일이 유일한 소일거리인 것처럼. 영경의 시선이 가장 사납고 거칠게 가닿는 곳은 다름 아닌 은지의 짝이었다. 그녀는 그런 영경의 비열한 험담이 고스란히 담긴 시선에 잔뜩 주눅이 들어 몸둘 바를 몰랐다. 내가 저 애에게 뭘 잘못했을까? 그녀는 영경이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죄의식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곁에 앉아 순진한 눈으로 영경의 말들을 신기하다는 듯이 경청하고 있는 은지를 생각해서 그런 영경의 시선을 지지 않고 받아넘겼다. 잔뜩 힘을 주어 삼각형이 된 그녀의 눈을 본 영경의 눈에서 가장 잔인한 빛이 나왔다. 그녀는 억지로 숨을 참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영경의 눈을 쏘아보곤 했다. 영경의 코에서 흥 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영경은 코웃음을 내뱉고는 은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더 이상 쳐다볼 가치도 없다는 듯 그녀의 표정은 더 비열하게 일그러졌다. 밥을 꾸역꾸역 입안에 밀어넣고 있을 때도 고개를 들고 눈을 내리까는 영경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가 그렇게라도 점심을 먹지 못하게 된 건 영경의 그 밥맛 떨어져 하는 눈 때문이었다. 그녀에게서 눈을 떼면 어김없이 은지의 귀에 무엇이라 입을 삐죽이며 속삭이는 영경. 그러면 은지도 영경과 조금 비슷한 얼굴이 되어 그녀를 돌아보는 거였다. 은지야, 그러면 안 돼. 너도 밥을 못 먹는구나. 깨끗한 인상의 여학생 하나가 그녀의 옆자리로 와서 앉았다. 은지 다음으로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어온 여학생이었다. 은지와는 다른 차분함이 배어있는 아이였다. 참하다는 소리를 물리도록 들었겠구나. 그녀는 그 여학생의 눈매를 보며 그런 생각을 스치듯 했다. 대학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 지향이라고 이름을 밝힌 그 여학생은 못생긴 이를 드러내며 살짝 웃었다. 전체적인 그윽한 분위기 때문이었을까? 지향의 못난 이는 그렇게 보기 흉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이에 와 닿는 것을 느꼈는지 지향은 파리한 손으로 입을 가렸다. 어렸을 때부터 말을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이 모양이 되었어. 이를 드러내는 일이 많았다면 내 이가 이렇게 못생겼구나 하고 교정이라도 했을 테지.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 말이야. 친구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며 웃고 있을 때였어. 어떤 애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의 얼굴은 분명히 기억해. 나더러 입 다물라는 거야. 보기 싫다고. 그때 처음 알았어. 거울을 들여다보았지.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그 친구의 한마디는 수년 동안 나를 괴롭혔어. 그 후론 길을 걷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어디 가나 주눅이 들더라고. 이의 아픔이 온몸으로 퍼진 거지.
지옥 같은 열등감이 뭔지 넌 아니? 지향은 이를 드러내지 않고 웃어 보였다. 전혀 보기 흉하지 않아.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고맙구나. 냉정해 보이는 입을 굳게 다물며 지향이 눈을 깜빡였다. 금방 자른 것처럼 깔끔한 머리카락을 귀에 꽂으며 지향은 잠깐의 침묵을 깼다. 그런데 넌 뭘 하니?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지향의 질문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근데 넌 뭘 하니? 라니? 그녀는 다소 과장된 몸짓을 해보였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하는 율동처럼 커다란 동작으로. 지향은 차가운 금태 안경을 검지손가락으로 올리며 작은 입술을 쫑긋 모았다. 그녀의 유별난 행동에 놀라는 표정도 짓지 않았다. 난 시를 쓴다. 지향은 자기 모습이 우습다는 듯이 하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재수생이 시를 쓰다니 우습지 않니? 그리고 사실 나는 시가 뭔지도 몰라. 그냥 멋있어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참을 수 없어서 그래서 시를 쓴다. 그녀는 지향의 말에 과장되게 아니 전혀 우습지 않아 라고 대꾸했다. 그녀는 지향이 시를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향을 본 순간 분명하게 말할 수 없었던 느낌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았다. 시처럼 생긴 아이. 그녀는 지향을 아무 편견 없이 받아들였다. 그녀에게도 친구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행복한 마음이 되어 오랜만에 희죽 웃어보기도 했다. 조금의 의혹도 없었다. 시를 쓴다면 믿을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모든 것이 명백해질 때까지 그녀의 지향에 대한 감정은 존경심에 가까웠다. 띠리 띠리 띠리리리리 엘리제를 위하여. 오락실에서나 나움직한 전자음이 울리고 수학선생님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조금 다급해진 마음이 되어 지향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선생님이 칠판에서 등을 돌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향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했다. 그런데도 지향은 느긋한 표정으로 턱을 괴고 생각에 빠져 있었다. 초조함 때문에 그녀의 가슴은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지향은 아주 수학책을 펼쳐놓고 일어날 기척조차 하지 않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웅크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영경과 은지를 보았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알 것 같았다.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주변의 환경도 다르게 느껴졌다. 어렸을 때 산소 시간에 겪었던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선생님이 칠판에 더하기를 쓰면 교실 안이 금가루처럼 반짝이는 햇살로 가득 차고 빼기를 쓰면 폭풍이 금세 달려들 듯한 사나운 어둠 속으로 잠겼다. 39페이지. 마이크를 꽂은 수학선생의 텁텁한 목소리가 천둥치는 소리처럼 그녀의 귀를 무겁게 내리눌렀다. 태연하게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시를 쓴다는 지향의 단조로운 옆모습을 돌아보며 그녀는 왠지 모를 배신감이 꾸역꾸역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시를 쓴다는 네가, 진실해 보이는 네가 나를 속였구나. 그녀는 엉뚱한 지향에게 화가 났다. 지향이 영경의 짝이었다는 것이 기억나면서 더욱 화가 치밀었다. 어쩌면 지향은 영경보다 더 나쁜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처럼 순한 얼굴로 슬쩍 다가와서 대적할 생각도 못하게 만든 솜씨를 보아 지향은 보통 내기가 아닐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녀는 구토가 넘어올 것만 같았다. 영경과 은지가 숨죽여 키득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고개를 흔들었다. 무심한 얼굴로 수학 문제를 풀던 지향의 아득한 시선이 느껴졌다. 삶을 멀리서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갖는 진지하면서도 차가운 눈빛. 조금 전까지도 시인답게 느껴지던 그 눈매가
그 순간만큼은 건방지게 생각되었다. 너희들이 뭔데? 그녀는 영경과 지향을 싸잡아 욕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은지, 은지는 순진한 아이야. 영경이에게 넘어갈 정도로 아주 연약한 아이라고. 수학시간이 끝나고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해댔지만 막힌 목구멍은 시원하게 뚫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검지손가락을 입속 깊숙이 넣어 목젖을 건드렸다. 그래도 목까지 갑갑하게 차오른 구토는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교실로 돌아온 그녀는 옆자리에 은지의 물건들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신에 낯선 가방이 의자 위에 얹혀있고 서랍 안에도 은지의 향이 느껴지지 않는 낯선 참고서들이 가득했다. 다리에 힘이 쏙 빠진 그녀는 무너지듯 자리에 앉았다. 손방석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는데 손에 캔커피를 든 지향이 다가왔다. 지향도 자리가 완전히 옮겨져 있는 것에 약간의 충격을 받은 듯했다. 잠깐 멈칫하더니 지향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자리로 와 앉았다. 시인답게 다소 건방진 시선으로 그녀를 살피면서 넌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믿고 있겠지? 웃기지 마.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녀는 지향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견딜 수가 없었다. 애써 피하지만 지향은 눈치 없는 아이처럼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지향은 예술가 특유의 하얗고 긴 손을 뻗어 그녀의 땀에 젖은 손등을 어루만졌다. 네가 제일 나빠. 그녀는 이를 악물고 지향의 손을 뿌리쳤다. 민망한 손을 거두면서도 지향은 끝내 얼굴에서 그 풍부한 동정심을 거두지 않았다. 지향은 한참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향의 머릿속에 돌아다님직한 생각들이 문득 불쾌해졌다. 사람의 마음을 속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은 표정. 그녀는 지향이 숨쉬는 행위조차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속이 서늘해졌다.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는 밤 10시 반경까지 그녀는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지 못했다. 반복해서 연습장에 써내리지만 어딘가 멀리 달아난 마음 때문에 도무지 외워지지 않는 거였다. 그녀는 조금씩 원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익숙해갔다. 은지와 영경의 뒤통수를 바라보는 일도 참을 만했다. 지향이 영경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거다. 지향은 은지의 빈자리를 채워줄 만한 아이였다. 허전해진 마음 한구석에 지향이 들어서면서 조금의 위로가 되었다. 지향의 성실한 시선과 무표정이 빚어내는 이지적인 모습에서 그녀는 언뜻 은지를 발견하기도 했다. 지향은 그녀와 화장실을 함께 가주고 점심도 함께 먹어주었다. 그녀는 그 일이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왠지 지향이 크게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져 나중에는 지향에게 고마운 나머지 죄스럽게 생각되는 거였다. 그리고 무너진 가슴 속에 솟아오르는 다사로움. 내게도 친구가 생긴 거야. 다른 아이들처럼.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아닌 재수생들의 외모는 촌스럽게 짝이 없지. 안 그래? 그런데 거기서 예쁘고 안 예쁘고를 따지다니 한심하다. 단세포들. 지향은 무엇이든 그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 무렵 연기가 나기 시작하던 연애 스캔들을 듣는 즉시 고맙게도 그녀에게 말해주는 거였다. 저 애는 그리 고급스러운 얼굴이 아닌데 이건 남자들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는 실수야. 저런 매력 없는 애를 좋아하다니 쟤들 취향이 엉망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진짜 멋있는 애를 몰라보는 거야. 그녀는 지향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그때 모든 남자애들이 짝사랑하던 여자애는 그녀가 보기에도 가벼운 인상이었기 때문이다. 예쁘다는 느낌이 금방 식어버리게 하는 백치 같은 표정이며 항상 벌리고 있는 입이며가
뭐든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은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남학생들이 원시인들처럼 보였다. 그 인기절정의 여학생은 왕조연으로 불렸다. 소문이 빠르게 퍼져서 아래층에 있는 남학생들까지 왕조연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왕조연은 공연이 더 입을 벌리고 다녔고 남자애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서성거렸다. 시집을 들고서. 좀처럼 감정이 끌어오를 것 같지 않던 고상한 지향을 자극한 것은 바로 그 시집 때문이었다. 화장실에 들어서면 목청을 한껏 열고 수다를 떠는 왕조연의 거친 말투를 들으며 지향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화장실은 양치질하는 무리와 볼일을 보려고 줄을 서 있는 무리로 그야말로 발디딜 틈 없는 포화 상태였다. 저마다 뭐라고 떠들어대는 통에 지향은 잔뜩 신경이 곤두선 모양이었다. 그녀는 처음 보는 지향의 불안해하는 표정을 보며 내내 가슴이 울렁거렸다. 터지고 말 것 같은 떨리는 인매를 잔뜩 겁에 질려 바라보는 거다. 남자애들은 제가 저러는 거 죽어도 모르겠지? 지향이 비뚤어진 입으로 그렇게 속삭였다. 자지러지게 웃어젖히는 왕조연의 모습은 예쁘지도 사랑스럽지도 않았다. 다 늙은 아줌마들이 화투를 치면서 저렇게 웃겠지. 그녀는 왕조연의 약간 떨어진 미간을 바라보며 언뜻 그런 생각을 했다. 지향이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긴장을 풀고 화장실의 악취를 견디며 망연하게 서 있었다. 그때였을 거다. 정신을 추스를 사이도 주지 않고 지향이 발작을 하고 만 것은. 그녀는 지향이 그렇게 발작하는 종류의 사람임을 전혀 몰랐다.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서도 실감을 할 수가 없었다. 지향의 팔을 잡아당겨 말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향의 그런 모습은 그녀에겐 속하지 않는 다른 세계의 모습이었다. 구정물이 흐르는 타일 바닥을 내려다보던 때였을까. 지향의 얼굴이 석고상처럼 싸늘하게 굳어버린 것은 아마 그때부터가 틀림없었다. 왕조연이 먼지떨이처럼 부수수하고 길기만 한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며 읽던 시집이 그곳에 있었다. 떠드느라 정신이 없는 왕조연의 손에서 스르르 흘러나와 구정물을 뒤집어쓰고 밟히고 있는 얇은 시집. 처음에 지향은 입술을 굳게 닫고 감정을 삭이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누군가의 운동화 밑에서 시집을 빼내어 왕조연의 손에 그것을 전해주었다. 에이, 더러워. 왕조연이 그렇게 시집을 내팽개치지만 않았어도. 내 지저분한 머릿속보다야 깨끗하지? 지향은 자세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다. 순간적으로 소란하던 화장실 안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거칠지 않으면서 한없이 날카로운 말투. 지향의 입이 가볍게 떨렸다. 어이없어진 왕조연이 겁먹은 눈으로 지향을 바라보았다. 지향은 왕조연의 뜻밖의 어린애 같은 표정에 약간 당황한 듯 보였다. 지향은 다시 차분한 얼굴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시집을 들어 왕조연에게 건네었다. 지향이 깡패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다. 지향의 손에서 시집을 건네받은 왕조연이 교실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거였다.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등을 꼿꼿이 세운 지향이 그만 좀 하지 못하겠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자 왕조연의 곡은 더 거세어졌다. 남학생들의 멀뚱한 시선이 왕조연과 지향 사이를 오갔다. 왕조연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서러운 눈물을 흘렸다.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는 못 베길 만큼 가련하게. 왕조연이 눈물을 꿀꺽 삼키는 소리를 낼 때마다 지향의 짙은 눈썹이 일그러졌다. 순심아, 있잖니? 봄이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학원 창문으로 내려다본 뿌연 도시는 온통 잿빛이어서 봄이 얼마만큼 깊숙이 다가와 있는지
아무도 깨닫지 못하던 그런 봄이었다. 봄날의 햇살이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던 그날 아침, 그녀를 떠났던 은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던 거다. 누구나 한 번쯤은 행복해져야 하는 것이 신의 섭리라면 은지가 달려온 그 순간 그녀에게도 그 행복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녀는 잔뜩 오그라든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리면서 은지의 투명한 입술을 쳐다보았다. 병아리처럼 달싹이는 저 입술을. 어떤 남자애가 이거 너 주래. 그리고 이 쪽지도. 은지는 사그라드는 미소를 흘리며 그녀의 책상 위에 자판기 커피와 딱지처럼 접은 쪽지를 놓았다. 커다란 천둥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내리치고 지나갔다. 이런 느낌은 무언가? 심장이 한껏 부풀어올라 심한 통증까지 일으키는 이 느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리고 올려다본 은지의 얼굴엔 자신만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은지를 넘어 영경의 웃는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는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녀가 짓고 있던 표정이 얼마나 멍청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영경의 가늘게 찢어져서 올라간 눈초리가 파란 빛을 내며 흔들렸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그 눈빛에 실려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마음의 일렁임을 비웃고 있는 듯한 영경에게 공포에 가까운 무섬증이 났다. 남을 비웃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저에는 무슨 권리로?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용기를 내어 그녀는 은지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다. 그 남학생이 누군데 그러니? 들통이 나버릴 목소리였다. 지나치게 떨리고 있는 목소리가 부끄러워 그녀는 재빨리 영경의 눈치를 살폈다. 끽끽 터지려는 웃음을 참고 있는 영경의 등이 흔들리고 있었다. 은지의 얼굴은 달랐다. 그녀의 질문에 몹시 당황한 듯 은지의 그 선량한 눈은 출렁이고 있었다. 은지는 뚫어지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녀의 시선에 짐짓 겁이 나는 모양이었다. 은지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그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교실 안에 남학생들은 보이지 않았다. 복도에서 둘둘만 수건 뭉치로 미식 축구를 하거나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거나 그들은 쉬는 시간에 진득하게 자리에 붙어있지 않았다. 아직 안 들어왔네? 아마 너한테 부끄러워서일 거야. 은지는 머뭇거리듯 그렇게 말하고 그녀에게서 돌아서려 했다. 그때 한 남학생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봄날의 추위가 다 가시지 않았는데도 그는 반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다. 빨간색 티셔츠에 헐렁한 양복 바지며 지저분하게 기른 머리며가 70년대 영화 속에 나오는 건달처럼 보였다. 뾰족한 턱에 신경질을 잔뜩 달고 다니는 그 남학생이 저벅저벅 교단을 건너 그의 자리로 가서 앉는 동안 은지는 꼼짝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은지를 따라 그녀도 그를 바라보았다. 설마. 순심아, 바로 쟤야. 영경과 눈짓을 나눈 은지가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을 때 그녀는 하늘이 노래지는 느낌이었다. 이거 도로 갖다 줘. 하필이면 저런 애가. 흥, 은지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 되어 코웃음을 흘렸다. 그래도 그녀는 그녀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저런 건달 같은 녀석이 하필이면 왜 나야?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으로 귀를 막고 머리를 흔들어대는 그녀 순심의 모습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은지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얼굴이 되어 영경의 옆자리로 돌아갔다. 영경이 숨죽여 폭소를 터뜨렸고 은지는 별걸 다 보겠네 하며 혀를 찼다. 지향이 자리로 돌아와 캔커피를 벌컥벌컥 들이켜며 수업 준비를 할 동안 그녀는 식어가는 커피를 멀거니 쳐다보았다.
지향이 싸늘하게 굳어있는 그녀의 얼굴을 측은한 표정으로 바라볼 때 그녀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너는 또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구나.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쪽지를 펴들었다. 포기한 듯 한숨까지 내쉬며. 오, 나의 천사, 나의 태양, 예진 씨. 그런 악플이 없다 싶게 갈겨 쓴 글씨가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삐리 삐리 삐리리리리. 엘리제를 위하여 전자음이 울리고 교실이 술렁이는 동안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되어 첫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오, 나의 천사, 나의 태양, 예진 씨. 예진 씨. 예진. 예. 그녀의 눈에 기어이 눈물이 맺히고 말았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렀다. 순심이가 아닌 나의 이름을.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내 이름을. 빨간 셔츠의 남학생은 무심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멍한 시선이 닿는 곳엔 뿌연 매연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 뿌염 사이사이로 세워드는 가느다란 봄 햇살이 그토록 아름다울 줄이야. 그녀는 그 남학생의 이름이 무언지 몰랐다. 그런데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게다가 천사라니, 태양이라니. 그녀의 가슴 속에 한바탕 폭풍이 일었다. 어느 저녁에 지향은 그녀에게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를 읊어주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의 무료함에 지쳐 매점으로 향하는 길에. 대학이 우리를 불러주면 우리는 대학으로 가서 하나의 몸짓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은 공부를 하고 있는 순간뿐이지. 네, 참. 그렇게 말하며 씁쓸한 웃음을 입에 물던 지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기억났다. 그녀는 빨간 셔츠의 남학생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의미를 생각했다. 이제 나도 어떤 의미가 되었구나. 오, 나의 천사, 나의 태양, 예진 씨. 당신의 모습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당신의 눈은 저 여름날의 모래처럼 반짝이며 당신의 입술은, 아, 더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과 만나고 싶습니다. 자율학습이 끝나고 학원 옆 암흑의 한약방 앞에서 만납시다. 유치하긴. 그녀는 축축하게 젖은 목소리로 웃었다. 오랜만에.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다. 어둡고 춥고 습기가 가득한 시절은 가고 따뜻하고 화사한 나날이 시작된 것이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좋았다. 예전엔 사소한 말들에도 상처를 입고 몇 날을 드러누워 있었지만 이젠 달랐다. 친구들이 그녀를 볼 때마다 지어 보이는 묘한 비웃음도 참을 수가 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행운의 여신이 드디어 그녀에게도 기회를 준 것이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지나간 19년의 세월 동안 그녀는 지독한 서름과 싸워왔다. 그것이 운명이라고 여겼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견뎌냈다. 그녀가 뒤틀어진 운명과 싸운다고 해봐야 어두운 방 안에서 밤새도록 목 놓아 서럽게 우는 것뿐이지만 그녀는 아주 처절하게 눈물을 흘림으로 어쨌거나 그 운명이라는 것과 싸우고 견뎌왔던 것이다. 우는 일에 진력이 날만도 하건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눈두덩이가 벌겋게 부어올라 학교에 가면 그 지독한 운명은 그녀를 웃음거리로 만들기 십상이었고 그녀는 밤마다 울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했다. 너무도 억울해서 차마 다물어지지 않는 입술을 억지로 포개어 자꾸만 솟아나는 눈물을 참아야 했다. 그 모든 상황이 간 것이다. 그녀는 신이 일부러 그녀에게 그런 슬픈 19년을 주었다고 믿었다. 오늘과 같은 행복한 날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동안 일부러 그녀를 괴롭힌 것이었다. 아무래도 기특한 생각이다.
그녀는 오랜만에 웃어보았다. 내게도 행복한 시절이 온 거야. 그녀의 인생이 달라진 것은 얼굴이 지나치게 하얘서 싸늘한 인상을 주는 은지가 검은 비단처럼 윤기가 흐르는 머리를 찰랑거리며 달려오던 그 순간이었다. 은지는 특유의 단정하고 지적인 입술을 달싹거리며 가쁜 숨을 내쉬었다. 두 손으로 헐레벌떡 뛰어오느라고 빨라진 심장 부근을 누르며 숨을 고르게 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은지의 하늘거리는 그 몸짓들을 멀거니 보며 은지를 처음 만났던 날의 감동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싸 서늘한 바람을 일으키던 은지의 첫인상.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 예고도 없이 떠나간 은지. 그 은지는 한 달 전의 모습과 똑같이 화사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선 것이다. 그리고 숨을 다 고른 후에 한마디를 전했겠지. 그녀의 인생을 장밋빛으로 변하게 한 은지의 그 달콤한 입술. 순심아, 있잖니? 그렇게 은지의 침마른 입술이 움직이면서 그녀의 인생은 달라지고 말았다. 마침내. 빨간 셔츠를 입은 건달 같은 남학생은 수업 중에도 창밖만 바라보았다. 인생을 다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무언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는 그의 어깨를 바라보며 그녀는 가슴이 아파옴을 느낀다. 가슴을 점유오는 고통이란 아마 이런 것일 테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단 말인가. 그녀는 한숨을 내쉰다. 그의 고민들을 날려보낼 수 있도록 깊게 내쉬었다. 무슨 고민거리가 있니? 그녀는 지향의 말도 무시하고 빨간 셔츠의 뒷모습만을 바라보았다. 더디가는 시계를 원망하면서 오늘따라 하루가 너무 길었다. 그를 빨리 만나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모른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니. 그녀는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지그시 눌러본다. 그녀의 마음은 어느새 기억해내고 싶지 않은 어떤 날로 가고 있었다. 고릴라라고 불리던 어떤 시절, 순심이라고 불리는 지금보다 더 비참한 시절이었다. 하늘거리는 치마를 입고 고무줄을 하던 여자애들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나풀나풀 뛰던 그녀들은 나비가 되어 날아갈 것만 같았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고릴라로 불리던 그녀는 고무줄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친구들처럼 고무줄 놀이를 할 수가 없었다. 둔한 몸집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번번이 박자를 놓치고 말았다. 친구들은 참새처럼 입을 뾰족하게 만들며 그녀에게 말하곤 했다. 고릴라, 너랑 고무줄 안 해. 그녀는 편가르기에서 제외되어야 했다. 깍두기라도 시켜달라고 졸라보았지만 참새처럼 뾰족한 입은 꾹 닫혀버렸다. 그녀가 시도한 마지막 수단이 고무줄 잡기였다. 모두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다. 그 일을 자청해서라도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었다. 그날의 하늘은 참 맑았다. 사뿐히 날아오르는 친구들의 머리카락을 올려다보다가 언뜻 바라본 하늘은 화사한 옥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솜사탕들. 구름은 갖가지 재미난 모양으로 변했다. 털이 북실북실한 강아지였다가 비쩍 마른 호랑이였다가는 고릴라 같은 모양도 만들었다가. 그래, 그 모양을 보았을 때일 거다. 슬픔이란 이런 거지. 어린 그녀는 붉은 빛으로 번쩍이는 하늘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현기증이 났다.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웃음들이 터지는 듯도 했다. 건강한 남자애들의 팽팽한 웃음소리는 그녀의 귓가에 징처럼 울려 퍼졌다. 남자애들이 고무줄을 끊고 도망가면서 혓바닥을 내미는 것도 보였다. 여자애들은 재성에 못 이겨 소리를 빽 지르거나 쪼그리고 앉아 징징대기도 했다. 잔뜩 긴장해 있던 고무줄이 끊어지면서
그녀의 얼굴로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평화로운 마음이 되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그녀의 눈으로 곧장 달려오던 고무줄.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눈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워졌다. 여자애들은 고릴라인 그녀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고무줄 놀이를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분해서 남자애들을 쫓기만 했다. 재미나게 낄낄대며 도망치던 남자애들의 몸놀림은 표범처럼 빨랐다. 선생님께 이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다. 수업이 끝난 후에 여자애들은 옹기종기 모여서 무엇이라 쑥덕댔다. 쟤네들이 미안하다고 빵 사준대. 011 빵집에서 5시에. 그녀의 눈은 퉁퉁 붓고 말았다. 아파도 눈물을 흘릴 수도 없었다. 눈물이 흐르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빵집에 갔다. 당연히 빵을 먹어야 할 사람은 본인이라고 판단했기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011 빵집은 허름하고 좁은 곳이었다. 진열장에 놓여있는 빵도 여러 날이 지난 것 같이 맛없어 보였다. 그 가게의 문을 빼꼼히 열었을 때 고무줄을 하던 여자애들과 고무줄을 끊고 도망갔던 두 명의 남자애들이 마주 앉아 있었다. 주인 아저씨가 접시에 빵을 수북히 담고 있을 때 그녀는 빵집 안으로 들어섰다. 난감해하는 남자애들의 눈이 그녀에게 꽂혔다. 돌아보는 여자애들의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다. 여자애들이 모두 빵을 주워 먹자 흰 접시 위에는 빵 하나만이 덜렁 남았다. 여자애들이 모두 자리를 뜨고 난 후에도 그녀는 빵을 열심히 먹었다. 남자애 중에 하나가 인생을 다 산 할아버지처럼 허탈한 얼굴로 하나 남은 빵을 구석에 앉아 졸고 있는 강아지에게 던지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날의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것은 피아노 학원에 가서였다. 저쪽 칸막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격앙되어 있었다. 어쩌면 그렇게 염치가 없니? 남자애들 먹을 빵을 지가 먹고 말이야.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공연이 와서 난리야. 고릴라 같은 게. 그녀는 나비처럼 폴짝 날던 긴 머리 여자애들의 참새 같은 입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염치도 없이 라고 말하는 조그만 포도송이 같은 입술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한온 교본이 늘어진 필름에서처럼 천천히 바닥에 떨어졌다. 모든 소리는 사라지고 한온 교본만이 오랜 시간을 견디며 꾸역꾸역 바닥으로 떨어졌다. 빵 한 조각에 그녀는 인생이 일그러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손가락을 목구멍에 쑤셔 넣어 목젖을 흔들어댔다. 이런 게 눈물 젖은 빵이지. 빵을 토해내면서 그녀는 울고 말았다. 눈두덩이가 시큰거렸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어제처럼 선명하게 살아나는 기억. 그녀는 눈가를 만져보았다. 그때 생긴 흉터가 만져졌다. 옛일이다. 그런데도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잘 인화된 사진처럼 박혀있던 치명적 사건이었다. 그 일을 망각할 수 없어 괴롭던 나날들도 떠올랐다. 이젠 그 기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다. 그녀는 뿌염 속에 떠오르는 따스한 빨간 셔츠의 뒤통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은지와 영경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빨간 셔츠를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았다. 빨리 저녁이 찾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야, 이 오수할 놈아! 귀가 강아지처럼 쫑긋한 선생님이 빨간 셔츠를 향해 소리쳤다. 악기는 카네이션 분필, 고급 분필이다. 까지 던졌다. 짧은 분필이 총알보다 빠르게 날아가 빨간 셔츠의 가발처럼 붕 뜬 앞머리에 박혔다. 졸던 학생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빨간 셔츠를 돌아보았다. 시간이 멎은 것 같은 고요가 교실 안을 감돌았다. 빨간 셔츠는 잠시 몸을 출렁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까만 밤에
갑자기 눈을 치뜨는 올빼미처럼 사납게 그는 막연한 곳을 노려보았다. 셔츠 주머니에서 글로리 한 갑이 뚝 떨어졌다. 은지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녀에게 무엇이라 손짓을 보냈다. 그녀는 좌불안석이 되어 식은 땀까지 흘렸다. 제발. 선생님은 잘못 건드렸다 싶었는지 멋쩍게 웃으며 수업을 계속했다. 무엇에 그렇게 화가 난 것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쪽지 위의 빨간 셔츠는 유치하고 순진하게 짝이 없는 어린 남학생이 아니던가. 그녀는 지난 한 달간 보았던 빨간 셔츠의 모습들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그 모습들 역시 쪽지 속의 빨간 셔츠가 아니었다. 당구장 앞에서 맛없는 음식을 먹듯이 꾸역꾸역 담배를 피고 있던 그다. 어두워진 복도에서 귀신인 양 서 있다가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벽을 쳐댄 일도 있었다. 쿵! 쿵! 사납게도 우러제끼던 벽. 그 소리 때문에 공포에 질린 몇 여학생들은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헐렁한 양복바지를 이리저리 펄럭이게 하던 그의 불량한 걸음걸이도 또렷하게 생각이 났다. 그런 건달 녀석이 이제 무섭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에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만의 고민이 있을 터였다. 들어줄 사람이 없는 삭막함을 다른 평범한 친구들처럼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다. 여린 마음이 그를 포악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빨간 셔츠의 까닭모를 어둠마저 자기 목처럼 느껴졌다.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아직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거다. 맹목적으로 추구했던 것에 밀려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겠지. 그녀는 멍하게 벌어진 입을 다물며 한가닥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희미한 느낌이었다. 위로의 굶주린 아이가 또 있었구나. 그녀는 오늘 밤 그를 만나면 위로를 해주리라 다짐했다. 그녀를 비웃기만 하던 세상은 빨간 셔츠에게도 냉정했다. 분명 그랬다. 그녀의 말을 알아들은 것일까? 빨간 셔츠는 이내 표정을 누그러뜨리고 자리에 풀썩 앉았다. 그리고 다시 턱을 괴고 뿌연 매연의 하늘을 바라보는 거였다. 그녀는 다 식어버린 커피를 깊게 깊게 들이마셨다. 아, 정말 이 여학생 안쓰러워서 어떻게 해요? 참 착한 줄만 알았던 은지는 왜 또 이런 못된 장난을 한 겁니까? 속상하네요. 그죠? 이 여학생의 이름이 순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진이라는 아주 예쁜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은 이쁜데 외모는 고릴라라고 불릴 만큼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순심이는 학창시절 내내 친구들로부터 늘 따돌림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던가 봅니다. 순심이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찌나 짠하고 속상한지 제가 다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고무줄 끊고 도망치던 남자애들처럼 그런 장난을 곧잘 하면서 여자애들을 울려놓곤 했었는데 그게 그땐 일종의 관심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합니다. 저는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으면 그렇게들 짓궂은 장난을 하곤 했었거든요. 요즘 같으면 그런 장난 어림도 없죠. 괜히 장난 잘못하다간 부모들 간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학교 문제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거 보면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나 봅니다. 괜히 저만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씁쓸합니다. 순심이는 외모 때문에 고릴라라는 별명을 얻고 친구들의 따뜻한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자란 여학생입니다. 워낙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다 보니까 그녀는 늘 주눅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 타인에 대해 주눅이 들어있다 보니까 늘 자신감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바쁩니다.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까요?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간 19년의 세월 동안 그녀는 지독한 서름과 싸워왔다. 그것이 운명이라고 여겼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견뎌냈다. 바로 이 두 줄의 문장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그녀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요. 외모가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그리고 성격이 좀 수줍어서 사람들에게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그녀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의 대상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이것이 또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으면서요. 그랬으니 그녀가 받은 갑작스러운 연애 편지는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행운의 여신이 그녀에게도 기회를 준 것이라고 여길만 했겠죠. 어쩌면 이것이 은지와 영경의 아주 질나쁜 장난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일절 하지도 못하고서 말이죠. 아, 우리는 이것이 보이는데 그녀에게 말해줘야 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달콤한 꿈을 깨우고 싶진 않고, 또 모르죠. 은지와 영경이 저지른 장난이 정말 행운의 여신이 준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요. 행운의 여신도 못된 장난처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듯이 장난기 넘치는 남학생 흉내를 낼 수도 있으니까요. 짠하면서도 안타깝고 괜히 내가 미안해지게 하는 순심이, 아니 예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만우절의 거짓말 같은 연애 편지가 진짜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19년 동안의 서름을 몽땅 날려버릴 것 같은 멋진 일들이 그녀 앞길에 놓여지면 좋겠습니다. 그녀에게 행운을 빌겠습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지금까지 김우정 작가의 단편소설 만우절의 순심이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